활동 선비들의 의심이 정녕 안 들리십니까? 사대부에겐 왕도 넘을 수 없는 금도가 있습니다. 문자를 새로 만드는 일은 내 능력을 넘어서는 것 같소. 저기 문자 한 놈이 있기는 한데. 1500년 전 소리와 문자를 분류하고 집대성한 원리가 팔만 대장경 안에 새겨져 있습니다. 그 원리 너도 아느냐? 가. 응. 나 좀 도와다오. 나는 중국을 능가하는 나라를 만들고 싶다. 망상입니다. 왜 안 된단 말인가? 모든 백성이 문자를 읽고 쓰는 나라. 새 문자는 무조건 간단하고 쉬워야 해. 빼자. 문자를 만들려는 진짜 이유가 뭡니까? 세상의 모든 지식을 백성들에게 나눠주고 싶다. 가장 쉽고 가장 아름다운 문자. 문자와로 서로 삼아 띠 아니할세.